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시장에서 살펴보고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확인해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엿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방 개설을 해주세요. 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역시 오늘 스피커로 초대한 분은 큰선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투자에 대한 속 시원한 마음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이두 분에게 궁금한 거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보고 싶은 것들, 질문하고 싶은 것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바로 이제 질문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홍성민 부장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성민 전문가와. 자,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수가 조금씩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또 지수 숫자로 보면 하루씩 하루씩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 소식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제한적인 흐름 속에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오전부터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는 이제 다소 환등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경기 부양 의지의 상승 마감 모습인데, 그중에 또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더 이제 상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미국 증 시장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근데 현재 뭐 시장에 대한 내부적인 요건을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최근 안정적인 흐름 속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금리 역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제 장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뭐 지수에 대한 낙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이제 금리 현선물 간에 대한 시장 베이스 자체가 백어데이션을 유지하고 있기에 지수의 빠른 회복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도 오늘도 역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미국 증시와 또 국내 증시 차별화된 양상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미국 증시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중심에 대한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주요 지수들이 이제 상승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 미국 증시 내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간단하게 중소형들에 상장된 지수인데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국내 증시는 또 반면에 또 종합주가 지수는 뭐 상승 최고치를 기록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또 때로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인 뭐 오전에 대한 업종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반도체, 게임, 미디어, 바이오 쪽에 대한 업종이 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좀 움직여진 산업지 쪽의 업종은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 내 개별 이슈로 인한 주가 움직임을 제외하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미디어, 게임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 이제 말씀드린 쪽에 대한 접근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듯이 이제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의 최상단에 위치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차, 기아, LG전자의 제한적인 흐름 속에 중소형주의 업종 내 종목군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특히 이제 뭐 최근 IP 관련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로 인하여 이제 증권주, 청수사, 암호화폐 관련주 쪽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위 테마가 이미 뭐 형성된 주가의 움직임에 지금 동참하여 매매를 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고, 물론 뭐 그중에서도 충분히 매매 대상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는 있으나, 뭐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뭐 대량 거래 및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로 자칫 수급이 넘어가게 된다면 좀 일부 빠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단기간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미 뭐 가격이 크게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제 지난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제 반도체, OLED 등 이제 IT 쪽에 대한 뭐 종목군에
접근들이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네네. 가격을 뭐 형성유도 지금 현재 거래량을 굉장히 죽여가면서 적자를 쉬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보다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OLED에 대한 접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너무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개발 종목에 대한 순환 장세가 잘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업종에 대한 좀 편견은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각 업종별로 적절하게 결제하는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 게 가장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내에서는 조금 더 기관들에 대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너무 막 계속 이야기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창한 부장의 이야기도 이창한 차장님의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창한 차장님은 지금 아까 우리 홍성민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셨듯이 최근에 시장이 뭔가 뚜렷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돌아가면서 또 개별 이슈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세요. 이창한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비해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네네. 그 예탁금의 신규 유입 속도가 좀 둔화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수급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도 연기금에 대해서 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이제 주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유입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을 빼고 최근에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부거래를 침해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죠. 잠시 좀 쉬는 흐름이고 3월장은 이제 개별 종목 섹터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뭐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도 쉬어가는 흐름인데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수 종목들이 다소 좀 움직임 좀 시작이 좀 된 측면이 있고 오늘은 물론 이제 종목별 장세이긴 합니다. 이제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고 개별 종목의 상승이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지수 종목 몇 개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상태가 아니라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그 코스피 시장을 조절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받쳐진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그 업종 섹터 그 주도 테마별로의 종목별 순환매는 큰 틀에서는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좀 그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날그날 이슈를 뭐 떠나가는 것도 뭐 트레이딩 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업종별로 그래도 싸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가시고요. 같은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밸류가 싼 종목들을 찾아서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계좌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